76번 같은 경우에서는요, 어느 국수집, 뭐 이렇게 해서 국수 얘기 나오는데, 종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, 새끼줄 같은 것도 나오니까, 역사 이야기에서. 반죽을 반으로 접을 때 면 가닥의 수가 두 배가 될 때, 면 가닥의 수가 두 배가 된대. 어떻게 할 때마다? 반으로 접을 때마다. 처음에 면 가닥의 두께가 있겠지. 그게 한 번 접으면 몇 배가 되는 거야? 두 배가 되는 거야. 두 번 접으면 몇 배가 되는 거야? 그렇지, 네 배가 되는 거야. 근데 그 네 배가 어떻게 나온 거야? 앞에 처음 접었을 때 그 두께가 곱하기 뭘 때린 거야? 2를 때린 거지. 그치? 칠판이 설명해 놓은 거? 무슨 말인지 이해만? 그랬을 때 7번 접었을 때 면 가닥 수를 갖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번 2를 곱하라는 얘기야. 아,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나? 봐봐. 첫 번째 접었을 때 면 가닥 두께가 있을 거야. 아니다. 원래 면 가닥 두께. 이걸 첫 번째 접었을 때 반죽을 반으로 접었어요. 그럼 면 가닥 두께가 어떻게 돼? 두 배가 되겠지. 한 번 접었을 때 두 배 된다는. 여기다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될까? 이거 두께에 두 배가 되는 거겠지. 여기서 또 한 번 한 번 접으면. 이거 두께에 또 두 배가 되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한 거예요. 아, 한 번 접을 때마다 몇 배씩 늘어난다. 두 배씩 늘어난다. 그 말은 2씩 곱하라는 얘기지. 한 번 접었을 때 2 곱하고요. 두 번 접었을 때 1을 두 번 곱하고요. 세 번 접었을 때 1을 몇 번 곱하고요? 세 번 곱하라는 얘기죠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, 안 가냐? 이해 가요? 그럼 일곱 번 접었을 때 1을 몇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. 일곱 번이죠. 그럼 그걸 거듭적으로 표현하네? 이해 7적으로죠. 답은 이해 7적으로 갔습니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?